오늘은 믿음은 이렇게 성장한다, 믿음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일전에 살폈죠. 복음에는 다섯 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네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의 다섯 가지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라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컨텐츠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개념을 알고 이름을 알았다 그래서 다 아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됐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교육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시킬 때 좋은 자극을 줬던 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답을 외우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시켰답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든다 그러면 새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새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 새는 이름이 개똥쥐밭교란다. 이름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른단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외웠다고 해서 저 새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 새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안다고 그 새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실체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았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았다고 해서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엔 도대체 이것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이 운동, 워킹하고 있는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성장 내용들을 우리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태도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공급이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기준의 변화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태도, 공급, 기준의 변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믿음을 우리 풍성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도처에서 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마태복음 8장 앞부분에서부터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백부장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열린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처에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하인도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믿음입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다음에 태도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원용했습니다. 내가 백부장밖에 되지 않는데 나 정도 되는 백부장도 부하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쯤 되시는 분이 병을 다스리는 분인데 뭘 친히 올 거 있느냐. 병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면 병이 순종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원용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리고 설명하잖아요. 나도 내 수하에게 그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다 순종하듯이 이 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태도, 이런 좋은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양동에 물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아니죠. 그냥 태도만 좋으면 됩니다. 양동이를 그냥 똑바른 자세로
세워만 두면 물은 차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양동이를 엎어놓는다 그러면 그죠 물이 채워질 리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대로 오는 폭포수 같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만 좋으면 그죠 그 양동이 가득가득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태도고 믿음도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빛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빛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빛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그렇잖아요. 해바라기가 빛을 만들어냅니까? 빛을 향해서 자세를 바꾸니까 빛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어떤 사람은 주바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은 병자를 고치는 걸 봤다 봤다 들었다 들었다예요. 그러므로 내 하인도 고칠 수 있다. 굽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들이 있고 공격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만 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면 처음부터 어려움을 쭉 나열합니다. 한 5분 들어보면 결론이 예측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나는 힘들어요. 벌써 이렇게 태도를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나쁘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있다 없다 인간이 판단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승리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지에서 그 선교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현지에 있는 현지민들을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원래 그 선교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이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도 한 사람을 양육하려고 그러면 몇 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한 사람이 일꾼을 양육한다 그러는 건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키운 현지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이 있더라도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밥줄이 끊긴다 그럼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배신 안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배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잖아요. 그럼 훨씬 배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그 나이스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후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놔둬도 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돕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배신당한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심정적으로 여전히 사랑하는데 같이 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배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게 배신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바라보건대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 10년 가까이 섬겼던 사역들인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고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좀 쉬었다가 재충전을 하고 다시 파송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귀한 권면이고 고마운 마음이고 우리 동역자들은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의 답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기도와 격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딱 하나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절도 없이 성경 그 장절만. 시편 18편 29절 말씀 딱 하나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성도들이 펼쳐 읽었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더 할 말이 없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결심과 이 자세 위에 무슨 난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린대요. 적지를 향해 달린대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적지를 향해서 달려야 될 때가 많습니까? 내 힘 갖고 되나요? 그러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때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태도잖아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서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악한 마귀의 견고한지를 파하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주변을 향해서 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적군을 향해 달린대요. 그저 적진을 향해서 그저 이 단기 필마로 달린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할걸 믿으면서. 또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는데요. 우리 앞에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을 통해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에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빈궁함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번에 빈궁하다는 건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믿으면 상대의 지식과 능력이 내게로 밀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로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죠. 종종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비행기 못 타. 그럴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일본에 가는데도 하루가 걸려요. 배 타고 이틀이 걸리고. 그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행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나 비행기 타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믿지 않습니까? 가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안 떨어질 걸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믿으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배가 더 위험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 배 사고가 더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지만 배는 뭐 이렇게 침몰하더라도 가끔 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믿는다 그러면 이게 커지게 돼 있다는 거죠. 커지게. 제가 백화점에 근무하는 분들 어떤 형제를 압니다. 아, 그 형제를 내가 믿기 시작했어요. 믿으니까 그냥 물건들을 구매할 때 안전하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길들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믿으니까 그의 지식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확 밀려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보실 뒤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 머리카락이 좀 더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진 진장님이 그 두피 관리, 두피 케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한 6개월 정도 돼 제 몸을 맡겼어요. 그죠? 이렇게 믿고 맡겼습니다. 뭐 머리카락이 많이 날까? 근데 뭐 믿으라니까 뭐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뭐 나는 건 모르지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더 믿고 맡기니까 이렇게 풍성한 머리카락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는 게 중요하다. 맡기는 게 그 디자인의 눈을 믿어야 됩니다. 디자인의 눈을 믿고 맡기면 세련되지잖아요. 우리 홍대서 교회에 형제 가운데 아주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송동현 형제라고 간사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다닙니다. 그러니까 집이 용인이죠. 근데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이 물어요. 그 새벽기도 때마다 그 앞에 통로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형제가 누구냐고 잠깐 물어요. 성격은 조용한 것 같은데 아, 저 형제 누구냐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저 청년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 닮은 청년이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장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사 잘하는 청년 누구냐고 자꾸만 물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은 뭐냐? 영성은 뛰어난데 외모는 그 널드에 좀 가까워요. 전형적인 모범생. 뭐 속된 말하면 약간 쪼다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대 세교회 간사로서 좀 뭐가 부족함을 자기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기도회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홍대 옆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대요. 정말 오빤 홍대 스타일이 됐더라고요. 또 신발을 보니까 이렇게 조리 같은 걸 신고 있어요. 아, 오빤 재팬 스타일. 내가 그랬죠. 제가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영성도 뛰어나지만 일단 자기 능력 갖고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골라봤자 촌스러워요. 그죠?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망치는 인생인데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과 외모의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 그 팀 무지하게 부흥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발버둥, 그죠? 그 머리, 그 이상한 머리, 그런 것들이, 그죠?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밀어닥치는 것이다. 그게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이적들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의 부분에 막 밀어닥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급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공급을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점점 강화됩니다. 강화. 그래서 공급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약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약도. 약도. 그래서 어떤 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 약도를 하나 그려줬습니다. 약도. 그 약도를 가지고 집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약도를 받았습니다. 약도를 가지고 집을 찾을 때 알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거죠. 약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약도 이 사람이 날 장난칠 리는 없죠. 믿고 가는 거예요. 장난칠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죽는 거죠, 그거. 그죠? 그렇지만 일단 약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만 진짜 약도대로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도하죠. 역시 약도대로 왔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믿음으로 왔더니 승리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갈 때는, 그죠? 그 다음에 갈 때는 믿고 가는 겁니까? 알고 가는 겁니까? 알고 가는 거죠. 순서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나중에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아무것도 근거 없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나중엔 아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놓으면 나중에 믿는다라는 말과 안다는 말을 동의어로 써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는 이 자리가 믿는 거라 그래 맞는 자리잖아요. 영생은 믿음이니까 영생은 믿는 것이니라 그래야 되는데 믿는 거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아는 것이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이거 왜 아는 거지? 이게 뭘까? 이제 아시겠죠? 믿음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 믿음이 아는 수준까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의 다섯 가지 내용.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 영접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다 알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우리 죽어보지 않았는데요. 죽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믿고 공급받았어요. 믿고 공급받았어요. 믿고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덮어놓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간다 그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거, 난 믿어요 하는 그 맹목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야. 이게 정확해요. 그죠? Faithfulness. 그죠? 신뢰가 되시는 분이야. 이제까지 나에게 변함이 없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분이야. 이제까지 99%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나머지 1% 그걸 왜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께 기꺼이 내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어봤어야 뭐라죠. 약도 들고 가봤어야 그걸 믿죠. 약도만 받아놓고 약도만 수두룩하게 쌓여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죠. 믿고 한번 주일 성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느끼거든요. 야 이거구나. 믿고 철저하게 11초 한번 드려보십시오. 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공급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해보지도 않아요. 해보지도. 믿고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라고요. 해보지도 않아요. 뭐 새벽기도 너나 해라. 나는 뭐 구경만 한다.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나는 두 발 다 안 넣어. 항상 한 발만 집어넣지.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죠. 믿음의 공급도 없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평생 어린아이 믿음에 놓여 있는 것이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바닷가 얕은 곳에서만 왔다 갔다 가는 그런 천박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 공급을 받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믿음의 강화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죠? 자기 느낌을 믿고 나왔습니다. 자기 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성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 성품이 좋잖아요. 그죠? 태도가 좋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제 아는 것으로 변화가 됐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기준이 누구예요? 나의 나, 에고. 그죠? 내가 기준이죠, 내가. 내가 믿고, 내가 주님께 나가고, 내가 믿어서 공급받고, 나의 나. 근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상태가 나에 머물러 있으면 변덕스러워지고 흔들리게 돼 있고 일관성이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맛집을 좋아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맛없는 거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맛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입맛이 없을 때 일산에 이게 쭈꾸미 집에 갑니다. 이게 형제들 데리고 야 쭈꾸미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요. 가는데 종종 차가 막힙니다. 가다가 보면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면 굉장히 후회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쭈꾸미 거리 여기를 이거 오냐. 이제 홍대 앞에서 마시는데 파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오나. 제가 괜히 왔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어요. 제가 좀 천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 안에서 막 열받아요. 그죠? 괜히 왔다. 말없이 그냥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사리 이제 일산에 쭈꾸미 집에 왔습니다. 와서 먹으면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채소 샐러드가 풍성하고 그죠? 얼마나 쭈꾸미가 그냥 입에서 막 움직이는지.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잘 왔다. 그죠? 참 잘 왔다. 그 이전에 그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또 차를 타고 또 오는데 또 차가 막혀요. 내가 미쳤지. 이거 하나 먹으려고 내가 오다가다 이게 몇 시간 낭비냐. 이게 인생이냐. 그러니까 괜히 왔다. 잘 왔다. 또 괜히 왔다. 이게 뭐예요? 변덕이죠. 변덕과 후회. 업앤다운이 아주 극심합니다.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왜 이럴까? 기준이 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느낌의 기준을 삼으면요. 잘 풀리면 기쁜 거고 안 풀리면 힘든 거고. 그래서 업앤다운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에고이스트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변덕스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산에 갈 때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였느냐? 우리 교회 13기 형제 가운데 민혜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명지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였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달려갔어요. 차가 그때도 막혔어요. 막혔는데 하나도 뭐 후회되거나 뭐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니까 그죠? 그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너무 잘 왔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돌아올 때 차가 또 막히더라고요. 막혀도 하나도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참 보람스럽다. 그죠?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 그냥 내가 가가지고 만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또 나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도와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교수님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그 교수님이 밤 11시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안면이 있는 걸 통해서 이름을 안다는 걸 통해가지고 좀 더 잘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야, 내가 잘 왔다. 제가 일주일 사이에 8번 갔는데 하루에 2번 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기준이 내 느낌이 아니라 사명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준 바뀌는 거예요. 기준 바뀌면 절대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내가 맞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이 되고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드리러 간다. 그런 사람 흔들림이 없잖아요. 아침 깨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죠. 내 느낌에 따라. 그죠? 태풍이 온다 그런다. 태풍하고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죠? 오늘은 집을 지켜야 돼. 유리창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느낌에 의지하는 사람들.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 중독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그중에 그 SNS 중독이 많은 것 같아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자본부리 청년들도 보면은 틈만 보면 맨날 그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 뭐 게임하는 자들 게임도 아니더라고요. 뭐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 올리는 거, 뭐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올리고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그거 올리고 그죠. 폴란드 출신의 석학 지금부터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그 책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에 빠져 있느냐? 보여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잡지 속에 유명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몇 사람에게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을 누가 읽는다, 내 모습을 본다, 내 사진을 본다,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해를 못하겠죠. 그냥 엉뚱한 남의 영화 이렇게 불법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막 공짜로 나눠주고 저거 왜 저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스포일러 있죠. 미리 가가지고 뭐 결과 다 알려주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내 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라 그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 이런 그 SNS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0%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 그래서 너무 트위터 많이 하고 너무 페이스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우상숭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SNS 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SNS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 성도가 무슨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돌아보면서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독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뭡니까? 내 자신의 우상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시간이라고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라지고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공급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항복해야죠. 그렇죠. 내 남은 평생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백부장 나중에 자기 멋대로 살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겠죠. 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그 이후의 성과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정의 가운데 이런 멋진 정의가 없어요.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깨졌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변화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어만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정황과 배경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적구를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정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공급입니다. 공급받다 보면 자꾸만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세계가 넓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까지 커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바른 태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바른 공급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변화돼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